안녕하세요. 스포츠 시설 세무의 모든 것 5분 특강의 김천호 세무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스포츠 시설 직원의 퇴직금 세무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끔 직원의 급여를 비용 처리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세무적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직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도 소득세에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가끔 직원이 부탁해서 이러한 급여를 처리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세무적 영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스포츠 시설 직원 급여의 소득세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직원의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4대 보험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4대 보험 중 사용자 납입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원이 퇴직하였을 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러한 퇴직금도 비용 처리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직원의 급여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대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절감되는 금액은 4대 보험 납입 금액에 그러니까 급여의 약1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늘어나는 소득세는 사장님의 누진 세율 정도가 되게 됩니다. 퇴직금도 비용 처리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례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계 세율이 24%인 어떤 사장님의 직원 급여를 3천만 원을 처리를 못하는 경우와 하는 경우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직원의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4대 보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대략적으로, 직원 급여가 3천만 원일 때는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300만 원을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세의 감소 효과는 79만 2천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총액적으로 3천만 원의 급여를 처리하게 되는 경우는 추가 비용이 220만 8천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원의 급여를 처리 못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3천만 원의 소득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득세에서는 한계 세율을 곱해주면 한 792만 원 정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급여를 처리하는 경우와 처리 못하는 경우의 차액은 571만 2천 원으로, 이 정도의 지출이 급여를 처리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직원의 급여를 처리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시설 세무의 모든 것 5분 특강의 김천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